안녕하세요, 건담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수류모터 이제 추가한 지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기 마린코스트 가서 레드 디지타타 하나 통달해 왔습니다. 매우 빨갛죠? 실제 색감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왔는데 저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나크나포라, 얘는 그린입니다. 그린 하나 갖고 왔고, 또 하나는 저기 위에 오렌지 아나크나포라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아직 뭐 색깔이 그렇게 오렌지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약간 붉은빛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디노를 없애면서 질 인산염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막 주변에 이끼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특히 요런 쪽 락. 지금 보시면 약간 잔털 같은, 솜털 같은 이끼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닥도 역시 깨끗하고요. 그쵸? 지금 좀 밝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둡게 해볼게요. 네, 이 정도면은 된것 같네요. 그리고 산호들은 다 지금 다 건강히 잘 있습니다. 뭐 딱히 뭐 탈락한 개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점점 더그 이제 성장점이 사방팔방 다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그쵸?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적응이 끝났고, 나머지 애들도 이제 적응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특히 저기 뒤에 있는 밀레 같은 경우는 성장점이 또 예전 거랑 비교하기에 좀 다르게 많이 터졌죠. 저기 있는 테누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끝부분이 블루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수류모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류모터에 있는 그 어플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모비우스 어플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와이파이 기반은 아니고요, 블루투스 기반이기 때문에 아예 동떨어진 장소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데모는 말 그대로 그냥 테스트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 모드는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10분 동안 피드 모드가 됩니다. 피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뭐 볼텍이나 백트라의 유량을 최소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끄면은 다시 꺼지고요. 일단은 장비를 추가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백트라는 일부러 모비우스 연동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피드 모드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추수량 변동이 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선풍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갑자기 스키머가 역류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양말 필터가 빨리빨리 물에 잠겨서 자동 양필이 빨리 돈다든가,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추가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얘를 눌러서 이렇게 다음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하면 돼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추가는 안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추가를 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각 내가 등록한 장비들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해놨어요. 그냥 라이트 백, 라이트 프런트, 왜냐면 양쪽이 이제 두 개씩 있으니까. 그다음에 레프트 백, 레프트 프런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전 모드를 거의 안 써요. 자, 보시면 모드가 다 리프 크레스트 모드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리프 크레스트 모드만 써도 충분합니다. 이걸 쓰게 되면은 어쨌든 아크로 사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얘는 뭐냐면 양분 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수류를 막 이제 일으켜 갖고 밑에 혹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슬러지들을 이제 위로 다 띄어오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위로 띄어오게끔 한 다음에 한번더 산호가 먹을 수 있다면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버플로우 쪽으로 이제 빨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안 써도 그만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각종 모드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위에는 고정 모드가 있죠. 이거는 그냥 똑같은 속도로 내는 거고, 리프크레스트 모드, 이게 이제 아크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수류입니다. 그래서 저것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라군 모드. 라군 모드는 뭐 이제 아크로가 아닌 LPS나 아니면 레이더 위주로 사용을 할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잔잔하겠죠. 수류가 이렇게 막 휘몰아치고 역동적이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 슈펄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짧게 짧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랑 동일하게 세게 했다가 말았다가 틀었다 말았다 틀었다 말았다 이런 상태이고요. 피드. 피드 모드랑 동일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티달스웰. 여기서 읽어보시면 자연 속의 조화로운 균형을 구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론은 그냥 바다 속에 있는 그냥 수류를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현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건 잘안 씁니다. 사용을 잘안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분 이동, 어쨌든 산호들이 먹이를 한번더잘 먹을 수 있게끔 구현을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다 남은 찌꺼기들은 다시 부양시켜서 오버플로우 쪽으로 좀 빠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고, 차일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펄스 확장, 이 펄스 확장이랑 위에 올라가 보시면 슈퍼스 이거랑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근데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펄스로 지금 보시면은 시간초가 최대 2초예요. 그쵸? 자, 2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펄스 확장은 보시면은 얼마나 자주 시작을 오래 하고 몇초 뒤에, 그러니까 2초라고 2초라면 당연히 2초 동안 돌고 2초 동안 쉬겠죠? 그리고 다시 슈펄스. 이거는 그냥 시작 시간만 있어요. 즉, 2초 동안 돌고,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바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료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자주자주 일으킨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자이어. 직접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즉, 1시간 동안 계속 틀고 나서, 그 다음에 멈추고, 다시 1시간 동안 쭉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차이는, 보시면 자이어는 펄스 확장 대비 그래프가 천천히 증가를 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근데 펄스나 이 슈펄스는 그렇지가 않죠.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제바웨에 있는 모드 있잖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M2인가? 뭐 그런 모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 변동은 별로 이거 거의 안 써요. 이건 뭐냐면 그냥 보시는 것처럼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할 거냐, 아니면 이두 번째 로그 곡선처럼 천천히 느리다 급격하게 이제 속도를 올릴 거냐, 뭐 이런 차이고요. 위에 설명처럼 트랜지션 모드를 통해 이전 모드의 속도에서 다음 모드의 속도까지 시간을 두고 변화합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크레스트 모드를 쓰고 뭐 뒤에는 뭐 예를 들어 쇼퍼스를 쓴다. 그러면은 크레스트 모드가 끝나고 나서 바로 빠르게 이제 시작을 하면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참안 쓰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라이트 프런트는 지금 보시면은 레프트 프런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프트 프런트면 얘겠죠. 얘에 종속되어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싱크, 안티싱크, 그다음에 에코 스마트백이라고 있는데, 싱크는 말 그대로 내가 따라하고 싶은 수류 모터랑 동일하게 돌아간다는 거고요. 안티싱크는 내가 따라하고 싶은 애가 쉬면은 그제서야 내가 돌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해지면 내가 강해지고, 상대방이 강하면은 내가 약해지는 반대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수류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거는 안티싱크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코 스마트백은, 이건 뭐냐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볼텍 수류 모터를 좌우로 배치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좌우로 이제 배치를 하고 나서 싱크랑 안티싱크를 하면은 그 내가 따라하고 싶은 수류 모터랑 이제 똑같이 가거나 반대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에코 스마트백은
양 옆에 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수류모터는 측면에 두고, 그러니까 마스터를 측면에 두겠죠. 그 다음에 차일드 수류모터는 측면이 아니라 후면에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측면에서 이제 부모가 이제 나오는 그 수류에 맞춰서 측면에서 그걸 기준으로 뭐 양분 이동을 한다든가 티다를 쓴다든가 뭐 이런 모드를 좀 버무려서 쓸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어항에서 사용은 안 하고요. 보통 폭이 한900 정도 이상 되는 대형 어항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양에서 많이 쓰겠죠.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국내에서 보통 싱크가 아니면 안티싱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최대 속도. 최대 속도를 100%로 하면은 이 볼텍이 가진 힘의 100%를 쓰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되는 볼텍 수류 모터의 힘과 동일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부모로 설정한 애가 만약에 속도가 50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최대 속도를 100으로 하면 얘도 50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50으로 해놓으면 아까 부모가 50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절반인 25%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설정. 설정 쪽은 딱히 건들 게 없어요. 그나마 좀 건드린다라고 하면 이 장비 쪽. 장비를 눌러서 여기서 이름 변경을 할수 있는 거. 요거 말고는 딱히 할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설정 들어가면은 얘네가 가끔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장비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업데이트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업데이트 필요가 나오면은 그걸 눌러서 그냥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다음에는 제가 이제 자주 요번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자주 이제 질문하시는 것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좀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이제 Q&A를 좀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